여러분, 꽃들 많이 선물하시죠? 물론 꽃나무를 선물하시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려드리는 이 꽃이나 꽃나무는 절대 남에게 선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는 건 역시 무조건 자제를 하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매는 바로 음기식물이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꽃이나 꽃나무는 풍수적으로 번영의 기운을 꺾고 또 행복의 기운을 막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곳곳에서 은행나무들 많이 보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은행나무들이 일제강경기 시절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막기 위해서 심은 것들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은행나무가 음기를 품은 일본 땅에서는 불행을 만드는 것들이었지만 강한 양기를 품은 우리 땅에서는 이것이 중화가 되어 이젠 더 이상 불행을 만드는 나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료를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이 한반도는 너무 강한 양기를 품은 땅이라서 웬만큼의 음기식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은 절대 남에게 선물하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시는 건 역시 가능한 자제를 하셔야 할 것들이죠. 네, 이것은 아주 강한 음기식물이기에 불행을 만들고 또 번영을 막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난 종류는 무조건 양기식물입니다. 여러분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난종류입니다. 네, 얘는 강한 양기식물이라서 그 사업장의 번영과 성취를 가져오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난 가정에 두셔도 아주 좋습니다. 하여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어느 집이든 이 난을 기르지 않았던 집이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 난을 대표의 직무실에 두게 되면 그 회사는 번창을 하게 되며 또이 난을 가게 카운터에 두면 그 가게는 재물운이 풍성해지며 또 가정에 두게 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선물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거든. 무조건 난을 선물하시도록 하세요. 네, 절대 선물하시고 나서 욕먹을 일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안개꽃은 무조건 양기식물과 같이 주어야 합니다. 아마 안개꽃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네, 이 안개꽃은 강한 음기를 품은 식물입니다. 하여, 이 안개꽃을 집안에 걸어두게 되면 환자가 생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물론 풍수를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두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안개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안개꽃은 기운의 변화가 많은 식물로 강한 양기를 품은 식물과 섞이게 되면 오히려 기운의 중화를 만들어 좋은 효과를 내는 꽃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안개꽃은 반드시 양기식물과 같이 선물을 하셔야 하며 또한 집안에 두셔도 반드시 양기식물과 같이 두셔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 대표적인 양기식물이 바로 장미입니다. 하여 장미에 데코레이션된 이 안개꽃은 오히려 기운의 중화를 만들어 번영과 성취를 만드는 좋은 조합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수국이나 동백은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수국이나 동백을 집안에서 기르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꽃나무를 절대 남에게 주어서도 또 선물화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조상님들은 동백이 마당에 있으면 그 가정에 불행이 생기고 또한 남편이 딴살림을 차릴 만큼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수국 역시 차가운 기운이 강하고 강한 음기를 뿜어내는 것이기에 그 가정의 아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극도로 꺼렸던 꽃나무이기도 하였죠. 여러분, 혹 집안에 몸이 약한 분이 계시거나 또 나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이두 가지의 꽃나무만은 기르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대나무는 반드시 담벼락 밖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이 대나무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하나는 양기를 가두어 그 힘을 집중되게 하니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외부의 양기를 차단하여 기의 흐름을 막으니 좋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는 분명히 안과 밖을 경계하는 기운이 강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여 이 대나무는 반드시 담벼락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절대 집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대나무가 마당에 있으시거든 반드시 줄을 쳐서 형식적인 담을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한 집 안에 없는 것이 좋겠죠. 다섯 번째로 분꽃이나 과꽃, 글라디올로스는 절대 선물하면 안 되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이 꽃들은 음기가 너무 강하여 번영을 막고 불행을 만드는 식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절대 남에게 선물해서는 안 되는 꽃이라는 것이죠. 물론, 에이, 무슨,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기에도 양기가 있으며, 음기가 있다고 말을 하며, 그 기운 중에 살아있는 기운을 생기 또는 양기라고 하며, 그 기운 중에 죽어 있는 기운을 사기 또는 음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을 양택이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죽어 있는 사람이 사는 집을 음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낮의 밝음을 양이라고 하며, 밤의 어둠을 음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음과 양, 어느 것이든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음과 양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꽃들은 음기가 너무 강하여 조화가 불가능하니, 아무리 양기가 강한 집이라도 그 기운이 꺾이고 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풍수에서는 무조건 동양과 남양으로 집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이는 동쪽과 남쪽이 양기가 강한 곳이라서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집에는 양기가 조금 강한 것이 좋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꽃들이 집 안에서 길러지고 있다면 그 집에는 분명 알수 없는 사업의 막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시클라멘, 칼랑코에는 행복을 막는 꽃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꽃의 이름에 익숙하신 분들 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꽃입니다. 네 분명 여러분들 중에는 아저 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들은 가정의 행복을 막는 꽃이에요. 하여 절대 집안에서 길러서는 안 되는 꽃이며 또한 절대 남에게 선물을 해서도 안 되는 꽃이라는 것이죠. 네, 만일 이 꽃이 창가에 있다면 그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양기를 막을 것이니 그 집안에는 분명 알수 없는 병자가 생길 것이다라고 풍수에서 말을 하는 꽃이 바로 이 꽃입니다. 네, 이 꽃은 중화가 되지 않을 만큼 음기가 아주 강한 꽃이에요. 하여 절대 기르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리며 혹 집안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기르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리는 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대표적인 양기 식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것들은 기르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양계식물은 동양란과 서양란이 있으며, 또 관음죽, 소철, 허브류, 벤자민, 둥글레, 민들레, 나팔꽃, 봉선화, 해바라기, 국화, 알로에, 아스파라거스, 장미, 해당화, 벚나무 소나무, 향나무, 주목, 무궁화, 대추나무, 느티나무, 보리수, 또한 단풍나무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꽃이나 꽃나무들은 절대 집안에 하등의 해도 없는 꽃들이며, 오히려 집안에 번영을 만드는 꽃과 꽃나무들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주 익숙하신 것들이죠. 여러분 특히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더욱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가을, 여러분의 집에서 이러한 꽃이나 꽃나무들 한두 개 정도 기르신다면 여러분의 올한 해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안에서 절대 기르면 안 되는 꽃과 꽃나무, 또 기르면 아주 좋은 꽃과 꽃나무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풍수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물과 식물들에서는 일정 부분의 기가 흐르고 있으며 이것이 적당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 조심하라는 것이 풍수의 또한 원칙이기도 하여 오늘의 이 과제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